진실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 경제도가 그 AI 네이티브가 되자고 하는 주장을 리셋 그 AI 그 연설 비서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챗GPT로 입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간부들 직접 반영했다는 그 생각 전을 여기 이렇게도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아주 작은 부분 있습니다. 내일 저도 그 현장 의원을 지금 받기 위해서 비상대책에 가동 등 우리 저 오병헌 부지사 종사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은 산하 공공기관이 2천 명이 더많을 정도로 큽니다. 전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매니 또는 등을 포함한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세본 부지사께 제가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본 부지사께서 공공연 도면을 내줄 수 있도록 도민 체감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걸할 때선 안 되고요. 제가 기재부에서도 그리고 공공연장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같은 경우 우수 사례로 진행 상태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결과와 성과에 따라서 평가하고 필요하면은 조치하겠다고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랬던 것은 마치 저그 러닝머신인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뛰고 땀은 뻘뻘 흘리는데 반도체 장비 기업 미래기술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세계 재정 지원, 부지 제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서 알려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가치 사슬과 국제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 하겠습니다. 100조 투자 유치를 통해 도민과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 제가 오늘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봤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고 아마 오징어 게임을 좀 차용을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AI하고 보고서 만들기 행정을 좀 많이 해봤다라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요. 기초자료는 챗GPT를 써 인간이 입었냐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AI가 월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어떠냐, 탄소 흡수량이 어떠냐 이런 거는 아예 읽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자료들은 대부분 머신 리더블 AI가 읽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만 AI가 경기도에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 요게 AI하고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주일을 주고 핵심 업무 보고 자료를 낼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 AI가 이해하는 방식은 얘는 단어와 파라미터로 자연을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인데요. 앞에서 봤던 보고 자료를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자료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걸 만드는 거는 AI가 워낙 학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른쪽 거는 사실 저희가 연초에 홍보용 또는 또좀 새롭게 저희가 쭉본 바로는 결론적으로 이게 머신리더블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 이게 잘 해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결과를 얻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림을 했는데 아 이게 좀